김민혜님, 하마스가 악마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알았어요. 이스라엘 나쁘다 해주셨어요. 네. 이게 요즘에는 근데 방송이 보도가 좀 객관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객관까지는 아닌데 하마스 쪽에 팔레스타인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좀 나오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. 맞다. 오, 잡았다. 잡았습니다. 여러분. 네, 오늘 녹화가 밤새 뻔했는데. 또 있을까? 역시. 아, 요즘에 보도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네네.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워낙 좀 알려져 있는 편이죠. 역사가 길어가지고. 네네네.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여론이 아주 일방적으로 흐르기가 좀 힘들어요. 예를 들면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한단 말이에요.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시위했다고 그러거든요. 장난 아니더라고요. 예, 예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동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요. 그래서 아주 일방적으로 서구가 왜곡 보도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은 이쪽 얘기도 알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한 짓이 너무 좀 잔혹하죠. 너무 긴 세월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쌓인 공분이 있어요. 세계적인. 그러다 보니까 딱 티를 내진 않았지만 공분이 있고 지금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면서 거의 인종청소예요 지금. 장난 아니던데. 네. 막 어린이가 2천 명이 죽었고 폭격하고.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려면은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두 나라를 그냥 인정을 하고. 그렇죠. 네, 평화적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. 그건 이미 유엔에서도 이렇게 결의가 나왔어요.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부한 거죠. 오슬로 협정도 이스라엘이 파기했고. 그러니까 국제법을 다 어긴 건 이스라엘입니다. 이스라엘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. 네. 이건 딴 얘기인데 하나만 물어볼게. 그 예멘에서 그 반미 시위를 하는데 김정국 위원장 사진을 들고 시위한 거 보셨어요? 네, 봤습니다. 그 푸틴하고 어떻게 왜 그러는 거죠? 아프리카도 그렇잖아요. 아프리카에도 니제르는 사진은 아닌데 국기가 그렇죠. 러시아와 북쪽 국기를 들고선 이제 시위를 했죠. 시위자들이. 네.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몰락하고 있고 미국을 몰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반제 투쟁을 하는 나라로 두 국가가 지목되고 있는 거죠. 러시아와 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제 투쟁의 상징으로서 두 나라 국기라든가 초상화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. 근데 초상화를 들고 나오는 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네네. 저도 좀 약간 놀랐습니다. 한국 언론에는 일절 보도가 안 됐습니다. 그건 외신 보도로 봤거든요. 네네.